주세경이라는 업체인데요. 주세경은 중동 전문입니다. 중동 전문. 과연 내가 중동까지 수출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중동에 수출한 분들이 꽤 되시죠. 이 주세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규모가 있는 데죠. 철강 설비, 뭐 뇌화물 제철 관련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워낙 30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업계의 의사다. 왜냐? 중동에 가서 뭐 건설을 하든지 중동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문제가 있다면은 자기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준다는 거죠. 원자재, 뭐 철강 설비, 자동차 부품 등등등등 중동을 전문하신다고 하고 이웃에서 예를 들어준 게 중동 바이어가 소광로를 늘리고 싶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설비 업체를 거꾸로 소개를 받아서 소개시켜주겠다.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런 비용에 해줄 수 있대더라.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근데 이 회사가 좀 신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CEO분이 과거에 미국계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우디 지사에서 일하셨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친하게 지내셨던 프랑스인 동료분이 푸조로 가시게 됩니다. 이후 푸조가 중국 기업 CITIC랑 함께 광둥성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경 CEO님이 한국의 한 기업이 차체 조립 지그를 공급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셨다고 해요. 이게 세경이 창업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완전 신생 기업일 때의 일입니다. 그 때문에 이분이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6개월 복수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한중 수교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 발급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이분이 그 CEO십니다.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굉장히 표정이 인자하신데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운 시기지만 청년 무역인들이 수출의 일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